만나면 좋은 친구 MBC. 국민 1인당 한 해 쌀 소비량은 56.4kg. 1990년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쌀이 찬밥 신세. 한국인의 힘은 밥심이라는 말이 무색한 시대죠. 시리얼 먹거나 아니면은 이제 과채, 야채 주스. 간단하게 과일이나 빵 같은 종류를 좋아하고 많이 먹는 편인 것 같습니다. 밥이 사라진 속허한 현실. 든든한 한 끼를 위해 뭉쳤습니다. 서울의 한 한식당. 쌀에 죽고 쌀에 사는 쌀을 위한 날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 쌀의 날 10주년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동지사 딸 꽃 본 듯이 쌀을 봐달라며 모인 사람들. 대한민국이 건강하게 지르면 밥을 먹어요. 우리 쌀 문화는 대한민국 5000년 역사와 함께 왔습니다. 소비자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모험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함께 힘을 모으는 그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쌀의 한자가 쌀 밑자인데요. 이거를 분리하면 88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의 노고를 좀 기억하자, 그리고 우리 쌀의 소중함을 되새기자, 이런 의미에서 8월 18일을 쌀의 날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게 주식이기 때문에 쌀이 공급이 불안정하면 국민의 식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정부는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공급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 마음으로 쌀 소비 촉진 협약서에 서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전국 팔도에서 올라온 팔색 쌀로 맛있는 퍼포먼스도 준비했습니다. 김밥 만들기 퍼포먼스를 진하게 나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제10회 8월 18일 쌀의 날을 기념하여 김밥을 만들고 이를 활용해 전 국민에게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개최한 행사입니다. 김밥을 한번 먹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밥은 외국인에게도 인기 메뉴. 세계인의 입맛 사로잡은 김밥으로 하나 된 하루입니다. 직장인들의 아침은 늘 분주합니다. 식사는 하셨습니까? 예전에 엄마가 해줬던 뭐 그런 이제 된장찌개, 쌀밥 같은 게 사실 제일 좋죠. 예.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조금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현실, 가능하게 만든 회사가 있는데요. 출근과 함께 찾은 곳은 사내 식당. 밥과 국, 반찬까지 챙기는 게 불편했다면 주목하세요. 입맛 따라 골라 먹는 간편식입니다. 쫄깃쫄깃해서 맛있어요. 우리 쌀도 간편식으로 지금 많이 대용할 수 있도록 쌀국수라든지 떡국이라든지 그냥 누룽지를 통해서 충분히 간편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많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도 확대하고 있고 아침밥 먹기 운동을 통해서 쌀 소비 촉진 운동을 전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침밥 한 끼로 직원들 속은 든든, 농민들 통장은 빵빵, 업무 능률은 쑥쑥, 그야말로 일석삼조죠. 아무래도 건강이 더 좋아졌다는 느낌? 뭐 그런 게 조금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침에 사실 밀가루 라면은 먹는데 소화가 잘 안 돼서 쌀가루는 근데 그런 게 없어가지고 좀 편안하게 먹고 있어서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 기업들도 쌀 소비에 동참했습니다. 밥으로 나라도 책임지고 국민도 도우시다.
하면 밥이나 떡만 생각난다고요? 밀가루가 평정했던 빵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예, 전제품 가루쌀로 만들고 있는 빵입니다. 바게트부터 시작해서 팥빵, 모든 빵, 카스테라에서 한 100여 가지 됩니다. 모든 빵들을 이 쌀로 이렇게 다 만들 수가 있어요. 가루쌀은 농림부에서 특허받은, 국회 특허를 받은 쌀이에요. 네, 재분하기가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밀처럼. 옛날에 쓰던 가루쌀로 이렇게 다 변형을 시켜서 레시피 조정을 해놓은 거예요. 경비가 재분하는데 경비 자체가 훨씬 다운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많이 쓰여질 것 같아요. 요거는 쌀눈 식빵이에요. 전박이들이 보이죠? 이 쌀눈입니다, 쌀눈. 이 현미쌀을 아주 곱게 제분을 해서 빵을 만드니까 소화가 너무 잘 됩니다. 단단한 일반 쌀에 비해 가루쌀은 전분 구조가 성그러 쉽게 갈아지고요. 가격도 일반 쌀의 4분의 1로 저렴합니다. 가루쌀의 장점,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가루쌀빵은 수분 흡수력이 너무 좋아요. 그 밀빵 하시는 분들도 이 수분을 많이 흡수시키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 가루쌀 자체가 수분 흡수를 엄청나게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빵 자체가 구수하고 쫀득하고 그리고 오래 보관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빵 만드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가루쌀입니다. 가루쌀 칭송에 입마를 새없는 사장님. 지금은 가루쌀 제빵 기술 홍보대사로 맹활약 중이죠. 쌀이 우리 주식이 이제 쌀이잖아요. 쌀이 소화 흡수가 잘 돼요. 쌀 자체가 밀빵 드시고 속이 더부룩하신 분들 쌀빵 드시면은 더부룩함이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몸하고 잘 맞는 거죠. 이게 전국에 모든 밀가루 빵집들이 가게에서 가루쌀빵 한두 가지씩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입소문난 가루쌀빵으로 주민들 참새 방앗간 된 지 오래. 빵집 순례지로도 인기가 높습니다. 위가 안 좋은 사람들은 밀가루 음식을 먹으면 손 많이 부대끼고 불편하거든요. 빵이 먹고 싶어도 밀가루 빵이라서 못 먹던 분들이 쌀빵 잘 먹어요. 건강을 생각해서. 쌀 가공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다양한 쌀 가공 제품을 개발하고 소비자들한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이런 그 쌀 농업의 소중함을 인식하셔서 다양한 우리나라의 쌀 제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량 안보가 국가 경쟁력. 황금 들녘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쌀맛 나는 세상을 위해 외칩니다. 쌀밥 먹고 팔팔하게 힘냅시다. 안녕하십니까. 함께 행복한 좋은 아침입니다. 전 기획예산과 성과통계기장 이숙진입니다. 95년 3월에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친정어머니가 이북에서 피난 오셔가지고 되게 어렵게 살았어요. 근데 시 공무원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그분들이 되게 좋아 보이셨나 봐요. 저도 엄마 소원인데 공무원 한 번 해주면 안 되겠냐. 엄마 공무원이 쉬워? 열심히 해서 우리 엄마 소원을 제가 들어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시정 운영을 기획 조정하고 예산 편성,
인구 정책, 법무 규제, 제가 몸담고 있는 성과 통계 이런 업무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가자, 이제 가서 준비하자. 자, 여기서 지금 손님 맞을 준비가 한참 있는데 때 두 분이 같이 까시면 돼요. 응. 아니, 이쪽으로 이렇게. 네네네. 여기는 아트센터를 나폴레옹 유물 전시관으로 그 8월 30일까지 저희가 일시적으로 지금 하는 건데 지금 시민분들한테 홍보하려고 저희가 홍보 영상을 만들려고 나왔습니다. 방금처럼만 그렇게 딱딱하게만 하면 돼. 그리고 그냥 자신 있게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지금 아주 좋아. 작년에 저희 큰딸하고 전국노래자랑을 나갔는데 거기서 인기상을 받았어요. 근데 식당을 가니까 아저씨들이 많이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역시 미디어의 힘이 진짜 세구나. 그럼 내가 이 기운을 살려서 익산시 한번 내가 한번 뛰어봐? 하면서 찍게 된 게 홍보 영상입니다. 반응이 좋더라고요. 처음에 큰딸 작은딸하고 찍었던 게 돌아와 돌아와 모두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우리 떠나간 청년들이여 다시 돌아와라 반응이 좋더라고요. 마동공원하고 익산역 홍보한 거 슈퍼맨 배트맨 메텔 사진 저도 같이 찍어도 돼요 그래서 호응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고 그럴 때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거는 그랜드 불량품인 거 싸버려서 5,000짜리 샀다. 나중에 띄워주려는 거라 모르겠다. 네? 아, 이건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놓은 걸, 이따 띄웠다. 생각해 놓은 거를 제가 인터넷으로 주문해가지고 제 사비로 지금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지금 장바구니에 담아놔요. 계장님께서요, 맛있는 거 사주신다고 해가지고 그 꼬임에 넘어서 왔어요. 하다 보니까 힘은 드는데 재밌고 좋아요. 자. 안녕하세요. 나폴레옹님, 말대가리님, 닭대가리님. 시청자들을 향해 포즈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좀 떨어지고 하나, 둘, 셋! 아들. 촬영은 제 핸드폰으로 그냥 막 찍어요. 막 그냥 대충대충 찍으면 우리 그 전국노래자랑 나간 같은 큰딸 거기서 그 딸이 다 편집을 해주는데 이런 말 해도 좋게 좋을랑가 모르겠지만 엄마 영상을 이렇게 거지같이 찍어가지고 나한테 갖다 주면 어떡해 왜 편집에만 의존해 해가지고 그것도 편집할 때도 이렇게 소정해 용돈을 조금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 둘 하나 둘 촬영 경례 댓글에 제일 기분 좋았던 댓글은 사람들이 저를 지금 원더우먼이라고 하고 익산에 이런 인물이 있었어? 그리고 장소도 아 이렇게 좋은 데가 있었어? 이렇게 감탄해 주실 때 본인들도 제 거 홍보 영상을 보고 가보셨다 했을 때 아 너무 그때 보람을 느꼈어요. 이 모든 이 피곤함과 뭐 돈 들어갔던 거 이런 게 싹 사라져요. 그래서 계속해서 잘해보고 싶습니다. 저에게 익산시 홍보 영상은 제 삶의 선물 같은 존재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스펙타클하게 살아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요 근래 이 홍보 영상을 찍으면서 익산시도 알리고 저를 알아봐 주셨을 때 재밌어요 할 때 그 한마디가 저한테는 선물 같은 그래서 홍보가 저는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고생했어 하나 둘 셋 화이팅! 먹어도 될 것 같아. 왜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80%만 이거도 먹어도 될래. 이거요? 이거를 이렇게 먹어볼게. 안 익었어.
맛있어. 진짜 맛있어. 다음 촬영은 니네 안 찍고 싶지? 다음 촬영은 얼굴을 최대한 안 나온 게 모자이크 처리를 내가 해줄 것이고 그때는 예쁜 노란색 티셔츠를 하나씩 사줄 거야. 익산 씨를 사랑하시는 분이라서 저도 본받고 싶습니다. 계장님이 또 직원들을 또 무엇보다도 편안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일하는 내내 행복하게 잘 일하고 있습니다. 두 개를 깔고 이제 여기다가 닭 하나를 놓고 돌돌돌 말아주세요. 한 입 떨어졌네. 맛있다. 이 닭구이는 그냥 익산 그 자체입니다. 그 이유는 이 근방에 저 치킨 노드가 조성되고 가장 큰 닭공장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 닭구이는 익산의 맛입니다. 어떻게 맛있게 먹었어? 응? 네, 네. 맛있어요. 아, 이렇게 맛있게 먹었으니까 오늘 내가 산 거니까 다음에도 또 도와줄 거지? 앞으로 제 목표는 직원들이 일을 엄청 잘했는데 그거를 홍보가 미흡해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나 아니면 자기 업무에 좀 더 부각하고 싶을 때 익산 홍보를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고성군 토성면에 자리한 동광산업과학고등학교를 찾았습니다. 1954년에 문을 열었으니 70년이란 역사를 지닌 학교죠. 다양한 식재료는 기본에 주방까지 갖춰진 교실. 우리는 이 수업의 정체가 궁금합니다. 지금 무슨 수업하고 있어요? 저희 오늘 제과 수업으로 브라우니 만들기 하고 있어요. 알고 보니 이곳은 특성화 고등학교. 그러니 이런 요리 수업은 학생이든 선생님이든 누구나 매일 만날 만큼 이 학교에선 낯설지 않은 풍경인데요. 동광산업과학고등학교는 조리과학과, 그다음 자동차산업과, 카페훌라학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조리과학과는 강원특별자치도형 마이스터학과로 지정이 되어 지원을 많이 받아서 전문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딸 수 있는 산업기사 자격증과 여러 가지 기능사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협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산업과와 카페훌라학과에서도 각각 학과의 특성에 맞춰서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학생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거주지에 상관없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과를 선택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호주가 생각보다 빨리 구워지기 때문에 현민이가 저기 앞에 서서 얘 계속 체크해줘야 돼. 꼼꼼한 설명과 함께 진행되는 제과 제빵 수업. 다 손수 진행을 치네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맞춤형으로 1대1로 하다 보니까 다 이제 1대1로 해주고 있습니다. 오븐에서 앞으로 30분 후 과연 어떤 브라우니가 탄생할까요? 그 시각 2층 한식 조리실에선 요리 실습이 한창입니다. 이제 온도가 한 56에도 57도가 있는 정도거든요. 여기도 마치 선생님처럼 알려주는데요. 방금 빨간 스카프 매신 분이 선생님이세요? 아니요, 학생이에요. 학생이에요? 1학년. 1학년 학생이에요? 네. 본인은 몇 학년이에요? 저는 3학년. 근데 1학년 학생한테 지도를 받으신 것 같은데? 제가 어제 못 와가지고 미리 한 친구들이 와가지고. 아, 수업 내용을 이제 전달받은 거네요? 네, 전달받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무슨 수업 하는 거예요? 그냥? 저희 요리조리 동아리라고 있는데 방과후 정도의 수업이라고 생각하면은 동아리 수업이라고 하기엔 너무 뜨거운 학구야. 나 거기서 한 바퀴 돌려. 거기서 돌리면서 나 돌리는 걸 좀 못하겠어. 원래 이렇게 옆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주는 편이에요? 이 친구가? 아, 좀 하긴 하는데 원래 이렇게 의견 내면서 같이 하는 게 저희가 잘 맞는 거라서. 지금 만든 건 뭐예요? 이게 버섯 된장 파스타인데 그냥 파스타는 약간 식상해서 제가 버섯 된장 파스타라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이걸로 해볼까 해서 어제 만들어봤는데 너무 맛있고 비주얼도 괜찮아가지고. 아이들의 꿈과 열정으로 완성되는 요리들.
저보다 아이들이 먼저 뭘 이런저런 거 하고 싶다고 가져오면은 제가 같이 해주면서 좀 고려할 점들은 또 고칠 점들은 고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친구들의 학교 생활 만족도는 어떨까요? 일산에 살다가 제가 요리에 관심이 생겨가지고 요리 뭐 고등학교를 좀 찾아보다가 여기 동강산업과학 고등학교가 좀 저희 동아리 같은 것도 그렇고 방과후 시스템 자체가 되게 체계적으로 잘 돼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자격증 같은 거 품목 배우고 좀 열심히 실습하는 게 되게 재밌어가지고 학교 생활 되게 재밌습니다. 이렇게 학교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동아리가 또 있다는데요. 대과 동아리도 있고 식음료 동아리도 있는데 어디 가면 볼 수 있어요? 요 옆에 바리스타실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카페처럼 운영하는 바리스타실엔 식음료 창업 동아리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이 135명인데 동아리는 2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진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노력해주시고 아이들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교실 역시 뭔가를 만드느라 분주한데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생과일 논알코올 하이볼이라고 그 시중에서 파는 그 생과일 하이볼을 이제 논알코올로 해가지고 학생들을 위해 만들고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청량한 이 음료는 버터플라이 티라는 건데요. 고성의 아야진 바다를 생산했습니다. 직접 개발한 칵테일인가요? 코발트 블루빛 위에 허브를 올려 마무리해주는 센스. 저희는 식음료 창업 동아리 르프티 카페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단순히 카페에서 파는 음료를 따라서 만드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레시피를 개발해서 만들어보고 평가를 하면서 상품화하는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레시피 개발에 쏟은 정성만 무려 한 달 이상. 여기에 몇 번의 수정 과정을 거쳐 드디어 음료가 완성됐는데요. 그라데이션이 포인트인 이 음료의 정체가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이 음료는 또 뭐죠? 이건 이름이 뭐예요? 이거는 이제 오로라 프라페라는 음료입니다. 원래대로는 그라데이션이 나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비율이 잘 안 맞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돼서 약간 아쉬운 점입니다. 괜찮아요. 시행착오는 누구든 있는 법. 지난 6월 여름 시즌용 6가지 음료에 이어 올 가을에 선보일 메뉴를 추가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진짜 카페같이 풍부들이 있네요. 이 사진들은 저희가 지난번에 1차 교내 카페 운영했던 사진들인데요. 학생들이 직접 만들었던 홍보물입니다. 학생들이 직접 만들었어요? 네. 그럼 저기 짜디짠 팥 양갱은 되게 메뉴가 특이해 보이는데 누가 만든 거예요? 이 메뉴는 이 두 친구들이 함께 만든 메뉴입니다. 어떻게 만들게 됐어요, 이 메뉴는? 저희가 이제 어른들을 대상해서 만드는 카페이기 때문에 그냥 팥을 팔기에는 너무 식상해서 단짠단짠을 조화를 해서 그런 판양갱을 만들게 됐습니다. 직접 맛도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어때요? 입맛에 잘 맞아요? 네, 저는 남녀노소 누구나 다 좋아할 것 같은 맛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11월 2023 코리아 월드푸드 챔피언십에 출전해 디저트 부문 한 팀과 코스 조리 부문에서 두 팀이 금상을 받는 등 조리과학과 출전 학생 전원이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마치 바텐더처럼 쉐이킹에도 일가견이 있는데요. 방금 뭐 만든 거예요? 칵테일 중에 코스모폴리탄 레시피를 참고해서 자몽 주스, 크랜베리 주스, 레몬 주스를 넣고 쉐이킹을 해서 만든 무알코올 칵테일입니다. 앞으로 창업 생각이 있어요? 네, 제 꿈은 아침에는 카페를 하고 밤에는 바를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몰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생각해둔 가게 이름이 있어요? 아마 제 이름이 노을이니까 선셋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유독 커피에 관심을 보이는 친구도 있습니다. 이제 오늘 쓸 원두는 니카가라에서 온 이제 핑카엘 프린시페 자바 허니라는 원두 쓸 거고요. 도징은 한 20g 정도 했습니다. 추출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원두 그람수를 맞추는 이유가 있어요? 이 원두가 가진 향을 최대한 잘 표현하기 위해서 원두 그람수까지 잘 맞추고 있습니다. 되게 이제 핸드드립 커피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또 창업할 생각 있어요? 네, 저는 이제 창업을 이제
처음에는 작은 가게이겠지만 이제 저는 전주현 바리스타님을 보고 수출과 수입을 하는 그런 기업으로 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작년엔 음료 개발에만 집중했다면 올해부턴 창업 교육까지 추가했는데요. 아이들이 본인이 생각하는 음료를 상품화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 홍보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본인의 꿈인 창업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오늘 완성한 새로운 음료를 다 함께 시음해 볼 시간. 맛이 어떠세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바다 해변을 생각하면서 했는데 마시면서 바다 맛을 느꼈습니다. 간판이 아닌 능력이 존중받는 사회로 바뀌고 있는 요즘. 자신의 적성에 맞는 특성화과를 선택한 학생들. 다양한 요리 수업을 통해 배우고 또 동아리 활동을 통해 레시피 개발도 함께하는데요. 점심시간이나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해 요리 연습과 메뉴 개발에도 매진해왔습니다. 오늘도 자신만의 레시피를 완성하며 내 꿈을 현실로. 우리의 미래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한림 해안로는 서쪽에서 가장 큰 항구인 한림항을 끼고 있는데요. 덕분에 싱싱한 수산물을 바로 공수할 수 있어 재료 좋고 솜씨 좋은 맛집들이 즐비하답니다. 그러면 또 무엇보다도 내가 또 먹방 좌선생이니까 내가 또 한림의 먹을거리 또 수산물로 할 수 있는 그런 먹을거리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내 세상이야! 우선 먹으러 가기 전에 독특한 체험이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이름하여 대우 낚시 체험. 대우란 여러 개의 통나무를 엮어서 만든 연한 용어선으로 자리돔 등의 생선을 잡던 제주의 전통배를 말하는데요. 이곳에서는 현대식으로 재현한 대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뭘 잡을 수 있나요? 어린 물고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린 물고기. 그리고 걔네를 사냥하는 큰 물고기들도 있고요. 아, 오늘은 제가 사냥을 해야겠는데. 여기 보면 우리 뭐 문어 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아, 문어도 잡혀요? 운이 없는 애들이 가끔 잡혀요. 아, 운이 없는 애들. 눈먼 애들이. 눈먼 애들. 오늘 좀 눈먼 애들을 좀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뭘 잡아볼까? 자, 기본 미끼 새우 쓸 거고요. 새우는 꼬리 끝에서부터 해서 정성스레 바늘이 안 보이도록 네, 바늘이 안 보이도록 말아주시고요. 자, 이렇게 세우셨다가 네, 한 번에 내리시는데 이 끝을 잘 보셔야 된다. 이 끝이 흔들리는 때 빠르게 챔질을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하나 둘 셋 하고 쭉 내리셨다가 낚싯대 끝을 보시고 손에 뭔가 느낌 오면 딱 이렇게 짧게 쳐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저는 실패했어요. 끝났어요. 바로 반응이 오는데요? 네, 내려가자마자. 내려가자마자 타닥타닥 하는데? 3초 안에 사라집니다. 근데 이게 저는 지금 특방어를 잡아야 되는데 이 방어 잡기에는 이 대가 좀 약간 부실할 것 같은데 좀 큰 건가요? 이제 어린 물고기들이 이제 많은데 이제 제빵어가 사냥하러 와요. 아. 네. 근데 제빵어가 잡혀도 바늘이 부러지면 부러지지 낚싯대가 꺾어지진 않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오늘 제빵어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뚝 눌러서 끊어 주셔야 돼요. 저 끝에 더 깊이 내리셔야 되세요. 어? 설마 지금 먹힌 건 아니겠죠? 네. 하나 둘 셋 세고 없으면 끝난 거죠. 야, 야 진짜 없네. 아,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금방 뭔가 치고 갔는데요. 아, 뭐지? 아, 뭐지? 얘네들이 되게 똑똑해. 금방 가져가. 자, 하나 둘, 셋, 설마. 됐다!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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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3초 만에 잡았어. 야, 근데 이건 너무 큰데요? 입도 아니고. 야, 얘야, 너 누구니? 어머. 제주에서 각재기라 그러죠. 아, 각재기. 우리 각재기 꼭 엄청 좋아하는데. 생동감 넘쳐. 첫 수확이었습니다. 야. 이렇게 제가 손맛을 익히며 낚시에 열중하고 있을 때 선장님도 옆에서 함께 세월을 낚고 계시더라고요. 아, 선장님이라고 그 물고기 다 잡아버리면 뭐 이 세상에 물고기들 다 씨가 마르지. 안 그러세요? 맞잖아요. 쓸쓸하게 저렇게 쫓아가고 싶네요. 자, 방생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엔 대박나고 우리 제주도민들 다 잘 살고 우리 한국 국민들 다 잘 살라고 자 우리 용왕님께 빌면서 자 가세요 아 이것도 정말 교육이죠 비록 어린 물고기들이었지만 한림바다에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던 체험이었습니다 낚시도 해봤겠다 이제는 맛있는 걸 먹어야 하는데 굉장히 고민되더라고요 너무 먹을 게 많으니까 그렇다면 고민 없이 다양한 한림의 수산물을 먹을 수 있는 이곳은 어떨까요?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반갑습니다 여기에 주된 메뉴 한상 차림이 있다고 해서 네, 찾아왔는데 네, 네. 야 이거 싱싱한 갈치 임금님 그 수라상 필요 없네 먹어봐봐 아유 이제 먹어봐봐 진짜 둘이 먹다가 하나 죽어도 몰라 아, 둘이 먹다가 하나 죽어도 몰라 아이고 하여간 어릴 때는 이게 아 이거 갈치 그 뼈가 많아가지고 그 발라먹기 싫어가지고 잘 안 먹었거든요 아이고 참말로 참말로 아이고 못 살게요 아 옆에 이거 영 떼놓고 떼동 중요해요 구이도 먹어봐봐 얼마나 큰큰한 갈치 사장님 뭐 밥도 줘 아니 지금 이게 먹고만 있으니까 좀 얘기를 좀 해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 한림에 이 수산물이 되게 많잖아요 이렇게 또 한상 차림을 또 하게 또 된 이유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관광 손님들이 오시면 그래도 한 가지만 딱 먹는 것보다 그래도 조림도 먹고 좀 갈치도 구워서 좀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한상 차림에서 저렴하게 그냥 안 비싸게 그냥 해야지 하고 내가 이거는 결정해서 내가 선택한 거 조림이면 조림, 구이면 구이, 기왕이면 다 맛보길 바라며 만든 한상 차림 메뉴랍니다. 이것도 다 안 먹을 줄 알게. 이거 성게국은 이거 저 비양도, 비양도 성게. 비양도 성게. 우리 아저씨가 좀 해녀배 해. 아, 성게가 이게 색감이 야. 아이고 이거. 봐봐. 밥 이거 다 밥 좀 말아가지고. 아이고 호강임자, 아이고 호강임자, 옥돔살 다 올려가지고 미역국 다 할게. 아이고 복스럽게도 먹음자. 또 갈치 바르는 것도 이렇게. 이렇게. 아유 큰 뼈 싹 바르고 성게 잔뜩에 갈치. 이치로 그냥 발랑 먹으면 뼈가 하나도 죽게. 여기 한림 해안로가. 업한장 바로 배가 이렇게 딱 정박해서 바로 잡아와서 바로 여기서 이제 손질해서 바로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이렇게 신선한 걸 먹을 수 있는 이런 곳 이런 게 진짜 찐맛집 아닐까요? 한 줄평 나도 모르게 한 그릇 뚝딱 요즘 굉장히 덥잖아요 바닷바람을 쐬어도 시원하지가 않더라고요 덥고 맨날 허약해져가지고 영양실조 걸려오는 것 같고 요즘 좀 힘들어요. 아휴, 좀 맛있는 거 담백한 거 없나? 시원한 거. 시원한 음식을 찾는다고요? 영양 보충 음식을 찾는다고요? 그러면 이 집은 어떨까요? 이게 또 한치가 또 이렇게 또 제철 아닙니까? 그래서 한치 요리가 있다고 해서 와봤어요. 그리고 여기는 한치 먹으러 왔지만 여기는 보말 전문점이라는 거. 여기 사장님이 보말 전문가래요. 이렇게 많은 보말 한꺼번에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엄청나죠? 이거는 회국수도 아닌 것이, 물레도 아닌 것이, 그리고 안에 있는 건 칼국수면이야. 직접 반죽해서 지금 여기 보면 와 이게 좀 반죽에 지금 가득 지금 저장돼 있는데 칼국수예요. 직접 뽑은 칼국수면. 독특합니다. 이런 물레 비주얼에 안에는 칼국수가 있어. 그리고 위에는 한치, 싱싱한 냉동된 한치가 이렇게 돼 있어요. 맛있겠다! 쫄깃함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지만 국물도 시원하기만 한 게 아니라 적절히 매콤한 게 입맛을 돋궈주더라고요. 아, 칼국수면이 굉장히 쫄깃쫄깃해, 쫄깃한데 그 옆에서 딱 씹히는 그 한치의 이건 쫄깃이라고도 말 못하겠어. 쫙! 녹진한 것이 마지막에 그 한치의 껍질이 쫙 씹히면서 아닥 아닥 하는 그런 쫄깃함. 사장님 이게 면이 굉장히 쫄깃쫄깃합니다. 아 이거 또 이 사장님만의 이게 면 노하우가 또 있으신가요? 예 그렇죠. 네 노하우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밝힐 수가 없습니까?
기본적으로 밀가루예요. 밀가루에다 뭐 저희 뭐 전분, 찰밀가루 한 다섯 가지 정도 들어가요. 그 반죽해서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숙성해서 그러면 쫄깃쫄깃해져요. 이렇게 먹고 이번에는 보말 덮밥입니다. 그냥 다 보말이야. 아, 딱 고소한 참기름 향이 그냥. 여기서 잠깐 알고 먹으면 더 맛있는 보말 이야기입니다. 일반 분들이 보통 아시는 게 이제 알고 있는 보말이 먹보말이에요. 근데 이게 먹보말. 예, 이제 수심에 따라 가지고 이 모양이 틀려요. 제일 깊은 바다에서 이제 보통 알고 있는 수들이 세분하거든요. 여기 그림처럼 육지로 올라오면은 올라올수록 이제 모양이 동글동글동글해져요. 아. 육지하고 제일 가까운 사이에 있는 게 이제 참보말이에요. 참보말. 예. 보말이 너무 좋아. 동글동글한 참보말은 덮밥에 쓰이고요. 각진 수두리 보말은 갈아서 보말죽 중에 사용된대요. 근데 다 먹었어요. 여러분, 제주도에 수많은 보말 전문점들이 있지만 한림 해안로에 오면 보말 전문가가 해주는 보말 요리가 있다. 한림항이 옆에 있어 다양한 수산물이 발달한 한림 해안로.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체험 가능한 낚시 체험부터 싱싱하면서도 맛있는 수산물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맛집들까지 도민들도 관광객도 누구나 만족할 만한 곳 한림 해안로로 놀러 오세요.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에 여기만큼은 시원하다고 해서 제가 냉큼 달려왔는데요. 바로 아산에 있는 영인산 자연휴양림입니다. 근데 여기가 볼거리도 많고 즐길거리도 많다고 하는데 입구에 있는 숲길부터 한번 걸어볼까요? 가시죠. 너무 시원해. 예로부터 영호맘이 깃든 산이라 해서 이름 붙여진 영인산. 해발 364m의 나지막한 산이지만 빽빽하게 들어선 나무들 덕에 한여름에도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수목원을 따라 올라가면 산 능선에서 만나는 멋진 건물, 영인산 자연휴양림의 자랑, 산림박물관입니다. 우와, 아니 무슨 박물관 입구에 이렇게 큰 나무가 있어. 우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올라오는 길부터 너무 좋아서 한번 놀랐고요. 또 산 꼭대기에 이 박물관이 있어서 두 번 놀랐고요. 아니,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큰 나무가 반겨주니까 또 세 번 놀랐는데요. 이 나무는 그 아산시에서 보호수로 지정된 나무인데 태풍으로 인해서 쓰러졌거든요. 그래서 그 보호수를 영인산으로 옮겨서 사람들한테 많이 보여주고자 이쪽으로 옮겨놓은 나무입니다. 마치 겨울잠을 자는 동물처럼 옆으로 누워있는 느티나무. 360년을 하루같이 아산 청댕이 고개를 지켜왔다는데요. 지난 2015년 태풍에 쓰러진 후 이곳 박물관으로 옮겨졌습니다. 산림박물관에서는 지구에 살고 있는 다양한 나무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나무의 단면을 통해 기후의 특성에 따라 자라는 다양한 나무와 나이트도 비교해 볼 수 있고요. 나무인 듯 돌인 듯 신비로운 나무 화석도 눈길을 끕니다. 동물이 죽으면 뼈가 있잖아요. 네네. 시간이 지나면 뼈는 다 저기 녹아서 없어지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나무도 그 저기 썩어서 없어지는 와. 부분들이 거기에 이제 돌들로 채워지고 그 돌이 경화가 돼서 이런 귀여움이 만들어지는 거죠. 거의 1000년은 됐겠네요? 1000년만 됐을까요? 훨씬 더 오래됐죠. 나무가 모여 숲을 만들어내고 또 그 숲은 온갖 생명을 품어주죠. 이곳에서는 나무와 더불어 살아가는 다양한 동물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나무 한 그루의 힘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평소에 이렇게 우뚝 서 있는 나무만 좀 눈여겨봤었는데요. 주변에 이렇게 다양한 생물들이 또 있는 걸 보니까 그 나무들이 보금자리를 또 내어준 거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죠? 아! 그걸? 생태계! 예, 맞아요. 건강한 생태계가 보존이 됐을 때 치유 능력도 어떤 오염이라든지 어떤 그런 환경의 불규칙적인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건강한 생태계는 그것들을 잘 이겨내고 잘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것들이에요.
이제는 현실이 된 기후위기 시대, 한 그루의 나무를 통해 자연의 소중함을 배워봅니다. 박물관 옥상 전망대에 오르면 시원한 풍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저 멀리 서해바다부터 아사만 방조제까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영인산에 와서 마음도 힐링하고요. 또 재미나게 공부까지 하고 가니까 와 너무 즐거운데요. 재미나게 공부만 하시면 재미가 없잖아요. 어? 그럼 공부 말고 뭐가 또 있나요? 그럼요. 저 그럼 가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공부를 마쳤으니 이번엔 영인산의 반전 매력을 즐겨볼 차례입니다. 다현 씨 이쪽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 재미난 시설이 있다는데 어디예요? 네, 여기 쪽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시면 스릴 만끽하면서 재미를 즐길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스릴 만끽이요? 네. 스릴 만점의 액티비티, 바로 하늘을 나는 스카이 어드벤처 짚라인입니다. 이거 타면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서 탑승하시면 하부에 주차장까지 바로 가실 수 있으세요. 와, 그러면 짚라인으로 영인산 전체를 쫙 내려가는 거네요. 네네. 오, 너무 재밌겠다. 짚라인에 매달려 영인산의 아름다운 풍광 속으로 몸을 던져봅니다. 바람을 가르며 하늘을 나는 이 짜릿함, 여름 무더위의 스트레스까지 저 멀리 사라집니다. 와, 이 영인산의 그 멋진 풍경을 45초의 스릴 있는 짚라인으로 즐기니까 와, 이것만큼 여름에 시원한 레포츠는 없는데요. 너무 재밌어요. 하늘을 날았으니 이번엔 여름의 필수 코스, 물놀이 차례입니다. 맑고 시원한 영인산의 계곡물에서 즐기는 물놀이, 온 가족의 여름 놀이터입니다. 여러분, 지금 좀 이상해 보이시죠? 아니, 무더운 이 숨막히는 삼복더위에 웬 이 장갑에 패딩이냐고요? 이곳에 오려면 이 정도 드레스 코드는 다 갖춰줘야 되거든요. 궁금하시죠? 따라와 보세요. 오,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요. 아, 가연 씨 어서 오세요. 저만 이상한 거 아니잖아요. 여름의 패딩, 여기가 어디라고요? 여기는 충남 유일의 아이스링크장인 이순신 빙상장입니다. 여름철에 인기 만점! 보기만 해도 시원함이 전해지는 빙상장입니다. 이곳은 아산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요. 누구나 착한 가격에 대여료만 내면 스케이트를 즐길 수 있습니다. 헬멧과 장비 장착! 저도 이 재미를 그냥 지나칠 수 없죠. 시원하죠? 우와! 전국이다! 아니, 이렇게 시원한데! 네. 여름에 스케이트 안 타고 그냥 혹시 놀러만 와도 되나요? 아, 그럼요. 진짜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지금 자유 스케이팅 놀러 오신 분들이에요. 무더위를 날리는 이 시원함, 아이들에게도 이곳은 천국입니다. 안 추우세요? 혼자 반팔 입으셨어요? 네, 더워요, 날이. 여기 왔어요. 덥다고 여기 오셨어? 날씨 더울 때 너무 더우니까 여기 이제 스케이트장 되게 시원하거든요. 밖에는 너무 더운데 뭐 놀러 가기도 했는데 여기 오면 아이들 운동시켜서 좋고 저도 시원하니까. 한여름에 겨울왕국에 온 것 같네요. 이곳에서는 초보자를 위한 스케이트 강습도 진행하는데요. 덕분에 저도 빙판을 가르는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오, 잘하시네요. 오늘 처음 맞으세요? 네. 와, 너무 잘하시는데요? 제가 오늘 선생님은 너무 잘 만난 것 같아요. 너무 잘 가르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처음에 네. 되게 어렵게 생각했던 네네. 스케이트가 차근차근 배우니까 네. 아니, 너무 쉽고 세상 재밌는데요? 스케이트를 접하기 전에는 많이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와서 배우고 타게 되면 엄청 재밌게 즐겁게 많이들 타고 계세요. 네, 그래서 많이들 배우러 오시고 많이들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밖에는 날씨가 어떻죠? 너무 더워요. 근데 여기는 어때요? 너무 시원해요. 여러분도 무더운 여름에 스케이트 한번 즐겨보세요. 야, 같이 가, 같이 가. 아산 오감기행의 마지막 행선지, 신정호를 품에 안은 브런치 맛집입니다.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이곳에 얼마 전에 왔다가 평일인데도 웨이팅이 너무 길어서 못 먹었거든요, 대표님. 아, 그러셨어요? 와, 이 음식들을 보니까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할 것 같아요. 레스토랑을 오픈할 때 일단 맛있어야 되고 그리고 양도 많아야 되는데 가격도 착해야 되겠다. 그거를 한 10여 년 동안 고집을 하니까 많은 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곳에 또 제가 빠질 수 없거든요. 감사합니다. 일단 이 비주얼에 한번 반하고 제가 한번 또 맛에 한번 반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강의 비주얼로 저를 기다리는 첫 번째 맛, 바질 페스토인데요. 오일 소스와 부라타 치즈로 맛을 낸 부라타 바질 오일 파스타입니다. 원래 평소에 바질 파스타 따로, 뭐 부라타 치즈 샐러드 따로, 거기다가 새우 들어간 뭐 알리올리오 따로 이렇게 각자를 맛봤어야 되는데 얘는 그냥 거기에 맛있는 맛을 그대로 넣은 종합 세트 느낌. 저희가 연구하고 준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고객들이 오셔서 이런 메뉴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시면 그거를 반영해서 저희들이 준비하는데 그중에 한 메뉴가 바로 이 메뉴입니다. 그러면 그 고객님이 대체 누구시죠? 제가 절이라도 올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어지는 두 번째 맛, 또 하나의 시그니처 찹스테이크입니다. 한입 크기로 먹기 편하게 깍둑썰기한 찹스테이크.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는 인기 메뉴라고 합니다. 너무 행복해. 진짜 맛있다. 하나도 안 질기고 일단 너무 부드럽고요. 이 소스가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너무 좋아할 진짜 대중적인 그런 맛의 소스여서 수비드 작업을 먼저 한 다음에 조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날 거예요. 진짜 씹으면 씹을수록 스테이크의 고소함이 계속 올라와요. 너무 맛있다. 어떡해. 비주얼부터 예사롭지 않은 또 하나의 맛, 잠복 리코타 치즈 샐러드입니다. 피자 도우를 이렇게 공갈빵처럼 부어서 샐러드를 안에다가 직접 넣어 먹는 우와. 네, 그런 메뉴인데 굉장히들 좋아하십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먹는 거예요? 대표님 알려주세요. 옆에 있는 부위를 이렇게 당기면 샐러드를 좀 넣어서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먹는 거예요. 이렇게? 재밌다. 직접 만들어 먹는 재미까지 잠복 리코타 치즈 샐러드.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상큼해. 쫄깃쫄깃해. 숙성된 도우라서 그래요. 네. 화덕에 구워낸 고소한 빵에 잠봉과 샐러드까지 환상의 궁합을 이룹니다. 진짜 맛있다. 부라타 치즈 파스타에 찹스테이크 그리고 잠봉 리코타 치즈 샐러드까지 여름 입맛 제대로 저격하는 입맛 사냥꾼들입니다. 여름 여행지의 편견을 깨는 곳이 바로 이곳 아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올여름 어디 갈까 고민되신다면 아산으로 놀러오세요. 긴 여름 무더위에 지치셨나요? 지금 아산으로 떠나보세요. 영인선에서 즐기는 짜릿한 스릴과 신정호에서 만나는 최고의 맛까지 우리 생애 최고의 여름 아산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